운동장으로 예. 닭보개냐 닭보개. 쉬하면 안 된다 운동장에다. 얘들아 찬이야 긁지 마라. 영순이 왔어요. 우리 영순이 왔어요. 예쁜 영순이 왔어요. 신났어. 산이도 기분 좋아요. 딩글딩글. 딩글딩글. 찬이야 거기 뭐 있어? 코를 박고 있어. 응? 철없는 과일과 분리. 샤방 샤방 샤넬 아니 샤넬이래. 디올이 샤넬과 디올 헷갈려. 명품들은 헷갈려. 프라다가 아닌 게 어디야. 야 과일이 오늘도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. 벌한테 쏘인 목은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도 간질간질해요. 오늘 정도 지나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하고 왔습니다. 6km 뛰고 왔습니다.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하고 진짜 길 위에서 뛰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. 트레드밀에서 뛸 때는 허벅지 앞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땡기지 않았는데 길에 뛰니까 앞 허벅지 근육이 땡기네요. 야 거기서 뭐하니 물 먹니 너 거기 구인물? 아 나 진짜 이 바보야. 밖에 물 있잖아. 나가자. 예 컴온 베이비. 순식간에 다 나오는 녀석들. 밖에 물 있잖아. 물 엄쳐 밖에. 어이 누가 엎질렀구나. 응? 물 틀어줄게. 물 누가 꽉 잠궈놨지? 여기 물은 항상 물 조금씩 떨어지게 만들어놔야 됩니다. 그래야 물이 항상 차에 차게 되고요.
깨끗한 물을 계속 받아올 수가 있어요. 여기 오시는 분들 이거 물 꽉 잠그지 마십시오. 제가 일부러 물 떨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. 몇 방울씩 뚝뚝뚝. 애들 지금 탈수 상태였던 거예요. 물 마시는 거 보세요. 누가 수도꼭지를 꽉 잠궈 놓으셔가지고 물 아낀다고 수도꼭지를 꼭 잠궈 놓으셨네요. 아니 내가 다 내꺼야. 물은 다 꺼지라고. 욕심쟁이. 다 꺼지라고. 물은 내꺼라. 물을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. 형수야도 물 마시려고 줄 서 있어요. 어이 좀 찬이야 빨리 마시고 좀 비켜줄래? 나도 물 마셔야 돼. 줄 서 얘들아 하고 찬이가 말했습니다. 그리고 검둥이는 이제 귀에서 고름은 많이 안 나오고 빨간 피가 나옵니다. 고름이 나오다 빨간 피가 나오는 거는 거의 완치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고름 염증, 이제 염증의 부산물인 고름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는 이제 염증 반응은 막 줄어들었고 그동안 이제 염증으로 약해진 피부 묘세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만 잡히면은 염증은 완전히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단식 중이에요. 일부러 그 치유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단식시켰습니다. 검돌이 48시간 단식. 배고프다고 나는 36시간 단식할 때도 많아. 몸이 안 좋을 땐 저도 단식합니다. 단식하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체내에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죽은 세포들 이런 것들을 에너지화합니다. 잡아먹으면서요. 그러면서 몸이 깨끗해져요. 치유 능력도 향상되고요. 신나게 뛰어놀았고 물도 마셨으면 이제 들어가서 낮잠을 잘 시간이지. 얘들아. 야야 발짓 발 담그는 건 넌 무슨 행위야. 슬리 다른 개들 못 먹게. 오늘은 물먹방이냐?